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꿈처럼 빛나는 판타지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예고 없이 훅 찾아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현실적인 사랑을 다뤘다는 송혜교 장기용 주연의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주와 남주가 송혜교와 장기용인데 이게 현실적이라고요? 일단 비주얼만 봐도 판타지인데요. 웰로보다는 스릴러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 별 기대 없이 봤는데 확실히 혜교 언니가 선택한 이유가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1, 2회는 간단하게 시청 소감 정도만 남겨보려고 해요. 일단 여주, 하영은의 캐릭터가 매력있더라고요. 클럽에서 처음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보낸 후 해가 뜨자 이름을 물어보는 남자에게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라며 쿨레 진동하며 인사하는 여주, 그리고 다시 마주친 그 남자에게 임팩트가 없는 만남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주, 거기다가 남자 사람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사랑하는 패션 디자인으로서 일에 대한 열정과 팀원을 이끄는 리더십에 갖가지 돌발 상황도 능숙하게 해결하는 능력쟁이.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게 된 슬픈 과거가 있죠. 그건 10년 전 연인이었던 윤수환이라는 남자와의 사랑이 관련이 있는 듯한데요. 그런데 사실 최근 송혜교가 맡은 배역들이 항상 지혜 중에 하영은 같았어요. 아름다운 외모에 시크한 성격, 성공한 커리어 우먼,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 주인공을 반하게 하지만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에 아픔이 있는 여자, 이래 왔잖아요. 지혜 중에 하영은도 그동안 송혜교 배우가 맡아왔던 배역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잘하는 걸 할 때 빛나 보인다고 역시 송혜교는 이런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리더라고요. 다음으로 장기용 배우, 개인적으로는 건블류에서 임소정 배우와 연상연하 컴프를 선보일 때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999살 구미호 역을 맡았을 땐 그 매력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연하보단 연상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장기용 배우가 맡은 윤제국이 약간의 능글맞음에 일할 때의 섹시함이 절묘한 캐릭터더라고요. 특히 진짜 사랑을 거부하는 하영은을 윤제국이 어떤 매력으로 흔들지 두 배우의 케미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드라마 제목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분명 멜로 드라마인데 제목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라길래 원래 사귀던 사이인데 헤어지는 이야기인가 슬픈 이별 이야기인가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해에 드라마 제목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혜중은 이별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게 될 드라마 같은데요. 감정 소모 따위는 하지 않고 세상 쿨하고 영리하게 사는 줄 알았던 영은은 알고 봤더니 세상 미련하게 끝난 사랑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연인인 윤수환을 물어보는 제국에게 지금 헤어지는 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과거 인연을 놓지 못하고 있는 영은, 그리고 그녀에게 일단 한번 만나보자며 다가온 제국, 현재 사랑도 하지 않으며 커리어에 집중하고 있는 하영은이 윤제국을 만나며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을 할 용기를 갖고 현재의 인연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요. 그 중에 많은 고구마 구간이 있겠죠. 윤제국은 친구이자 상사인 치숙이 관심을 두는 사람이고 뜨거웠던 청춘을 함께한 윤수환의 동생입니다. 물론 친동생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보통은 윤제국이 입양아라던가 이런 과거가 있지 않겠어요? 1, 2회만 보고서는 엄청 재밌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보는 동안 시간은 빨리 가더라고요. 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고요. 지혜중을 본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